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지금을 카카오의 최대 위기라고 규정하고 해외 진출의 절박성을 강조했습니다. 남궁훈 내정자는 비욘드 코리아, 비욘드 모바일을 제시하며 해외 시장 진출과 함께 메타버스 오픈 채팅 등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카카오는 다양한 디지털 형태소를 기반으로 오픈 채팅을 메타버스 향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실무 작업반인 OTF를 발족했습니다. 그는 계열사 174개 가운데 해외 법인이 42개라며 지금까지 계열사가 생존하기 위해 각사 전략하에 해외 진출을 했다면 이제는 중앙 집중적인 전략도 펼쳐나가야 하는 중요한 전환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